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이 갈수록 늘고 있죠. 시원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전기요금 폭탄에 서민들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소 제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전기 효율이 높은 에어컨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은숙 씨. 새 자녀를 둔 이 씨는 찜통더위를 피하려고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켜고 생활합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기료가 많이 걱정돼요. 이은숙 주부의 경우처럼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전제품 선택 시 에너지 효율은 필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30만 원이나 비싸지만 전기를 훨씬 덜 먹는다는 점 때문에 불티나게 팔립니다. 무풍 에어컨은 핵심 부품의 기능을 개선하여 기존 에어컨 대비 효율이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버터 제어 기술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기존 에어컨 대비 전기료를 약 65%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5만 대의 판매고를 올렸던 무풍 에어컨은 올 상반기에만 30만 대나 팔렸습니다. LG전자의 휘센 듀얼 에어컨도 가격은 비싸지만 사람이 있는 방향을 감지해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기료를 기존 대비 63%나 줄입니다. 과거 이제 정수형을 구매하셨던 고객들이 인버터형 에어컨을 통해서 절전 효과를 기대해서 제품을 많이 교체 구매하시고 특히 듀얼 만에 스마트 듀얼 맞춤 냉방 그리고 절전 냉방을 통해서 기존 에어컨 대비해서 전력 사용을 더 줄일 수 있어서 신형 에어컨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동부대우전자나 캐리어 에어컨으로 유명한 오텍도 전기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앞세워 올 여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까지 제공되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TV 정윤영입니다.